저건 시험만 봤다면 전공이 특이해요. 공부로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통보를 했어. 엄마 자살이라도 하지. 그러니까 잘했어야지. 제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복수한다고. 아직도 그날 기생생해요. 때렸어요. 엄마는 분명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맨날 나만 미워하고 엄마도 없어. 어쩌다가 이걸 나와가지고 왜 이러고 복수 중학생이 되어야 복수하는 법을 깨달았어요. 밟아 허리를 얻어 터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예쁘게 그려줄게. 또 그건 아니잖아요. 재직문만 있었어요. 내가 칼 빼드는 거 봤어? 아니요, 못 봤습니다. 잘 맞네, 임마. 엄마가 그러셨어요. 형은 거짓말할 사람.